여기에서 극대값을 가질 때 참인지 거짓인지. X는 여기 극대 가지면 절대값만 것도 극대를 갖는다. 맞나 틀렸나?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서 틀린 거예요. 얘가 만약에 극대를 가지니까 여기에서 이래 되면 뭐야? 절대값 해도 원래대로니까. 이거는 극대를 맞는데. 근데 만약에 극대가 요래 되면 극소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맞다는 보장은 없다. 2번은 얘가 극대를 가지면 절대값 x도 극대를 갖는다, 이거는. 얘가 극대를 가지니까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됐다 쳐봐요. 그냥 급격하게. 극대 갖는 건 맞지? 근데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지? X가 양수 거를 Y축에 대칭 이동한 거잖아. 그러니까 Y축 대칭하니까 요렇게 된 그림이잖아. 역시 극대를 갖는 거. 아니면 얘를 증명을 하면 어떻게 돼? 첫째, X가 양수일 때 Y는 F의 X예요. 둘째, X가 음수일 때는 Y는 F의 마이너스 X라고. 이 상태에서 뭐야? 극대를 갖는다는 말은 미분에서 0되는 놈 좌우의 0부근의 좌우의 부호가 바뀐다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미분하면요. F'X야. X에 0 넣으면. 요 상태잖아. 지금 원래 얘가 극대를 가지니까 이런 모양이니까 X가 양수일 때는 얼마? 양수일 때는 부호가 음이겠지. 와, 이 증감표 그렸을 때 여기가 0일 때요. 클 때는 음이잖아. 그럼 얘는 미분하면 F'-X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0의 왼쪽 편은 마이너스 F'-X니까 0의 왼쪽 넘으면 이게 양수잖아. 양수 쪽에서는 음이잖아. 양수의 음이잖아. 음에 마이너스 붙이니까 양이잖아요. 역시 증가 감소가 되니까 극대를 갖는다. 직관적으로는 얘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 오른쪽 거를 왼쪽으로 말아 올린 감은 거의 모양이니까 극대면 극대가 되는데 정의나 요거 뭐야 이거대로 하면은 요렇게 하는 게 맞지. 미분했고 그다음에 오른쪽 왼쪽의 부호를 판단했고 그다음 3은요? 3은 극대값을 갖느냐 물으니까 이거는 또 뭐야? X가 0보다 절대값이 0보다 근데 작을 때 가지고 0 넣어보면은 판단이 된다고. X가 0보다 크면은 fx에 빼기 x 3제곱이요. 미분하면 f'x 빼기 3x의 제곱이고 x의 음수일 때는 y는 fx에 더하기 x 3제곱. 이렇게 되니까 미분하면 F'X 더하기 3X의 제곱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0을 기준으로 0 넣으면 어차피 0이야. 0 넣으면 다 0인 거 맞잖아. 근데 0 넣었을 때가 아니고 0보다 클 때는 얘는 양이 음이야. 원래 위로볼록인 극대니까 음이라고. 근데 얘는 0보다 좀 크더라도 제곱이니까 양이니까 음이잖아. 음계도. 0보다 작은 쪽에는 증가되니까 일단 양이야. 여기에 0보다 작은 걸 넣어봐야 제곱이니까 양이니까 양. 양. 변함이 없잖아. 그래서 증가, 감소되니까 극대가 맞다. 오케이. 됐나? 이렇게 해결을 하고요.